늘 다양한 공연, 행사가 진행되는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. 그런데 여러분, 비 내리는 마로니에 공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예술가의 집 라운지에서 라운지 마켓 8월호가 열렸던 지난 8월 29일. 저는 이날 촉촉히 내리는 비와 함께 라운지 마켓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라운지 마켓이란?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, 작품 상영 및 굿즈 판매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. 이번 8월에는 김채윤 작가님이 참여하셔서 엽서와 독립출판 서적 판매, 그리고 나만의 북키링 만들기 등의 행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. 또 최혜진 무용예술가님과 조하영 작가님께서 참여하셔서 댄스필름 보광동 상영과 굿즈 판매를 진행해 주셨습니다. 비가 왔던 덕분에 저는 여유있게 라운지 마켓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. 김채윤 작가님의 부스에서는 독립출판물과 소설의 한 구절이 적힌 엽서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또 톡톡 튀는 색이 담긴 이 책이 전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. 작가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독립서적의 특징이 저에게 아주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최예진 무용예술가님 그리고 조하영 작가님의 부스에서는 댄스필름 보광동의 스틸컷이 담긴 엽서를 판매하고 계셨습니다. 또 보광동이 상영되고 있는 룸에서 고요하게 댄스필름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. 빗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. 또 예술가의 집 라운지에서는 3,000원의 예술가 후원금을 지불하면 직접 내려서 마실 수 있는 드립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. 커피도 마시고 다양한 굿즈도 구경하며 저는 이번 8월의 마지막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진행될 청년 예술가들의 라운지 마켓 많이 기대해주세요.